나를 찾는다. 나, 나, 잇, 나, 김이야.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왜 눈물이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녕. 여기는 서울 남부 터미널이고요. 지금 시간은 6시 50... 아니... 지금 시간은 6시 33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악플, 저에 관련된 악플들도 되게 많았고 이런저런 힘든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우울했거든요. 오직 저만을 위한 여행을 가볼 겁니다. 통영에서 조금 배를 타고 더 들어가면 비진도라는 섬이 있대요. 이제 그 섬에 가서 제 하루를 좋은 기억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통영 한여객선 터미널. 우와. 신기해. 뭐야? 배 위에 탄 거네. 바다에서 달래기 샵 같은 거 하는 건가? 헐 신기해. 하늘이야 뭐라고. 대박. 와 왔어요 여러분. 완전 제가 생각했던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봐야겠다. 네 할머니, 저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면 돼요? 까만색 옷을 입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아이고. 아이 천안가베. 네? 왜요? 어? 대검민박. 아까 이리 놓아라. 아 할머니 혹시 어디 가셨어요? 그 그리 놓아라. 아. 같은 거. 감사합니다. 아 할머니세요? 아, 그게 아니고 그 저랑 전화하신 아 할매. 아, 아 저는 안 오신다.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여기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요.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 66년. 진짜요? 21살에 와갖고. 아, 와 여기예요? 저 어디서 자면 돼요? 사람 훔칠 게 아무데라도 들어라 이 방에. 아, 아 상관없어요 그냥? 네. 아 네네. 완전 그냥 딱 그 뭔가 진짜 할머니 집 같다. 일단 해수욕장을 먼저 가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옷을 좀 갈아입고. 원래 이게 겁나 핫한 수영복인데 이런 수영복이거든요? 입기가 좀... 우리나라는 민망스러운데? 수영복을 입고 가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먹어갖고 제가 잘 구워서 갖다 드릴게요. 그래갖고 아이고 갖다 주나 안 주나 내놔 먹어. 술 갖고 와서 먹어라. 네. 할머니가 한 병만 먹으라 해서 아껴 먹는 중인데요. 어? 할머니가 한 병만 먹으라 해서 아끼고 있어요. 한 병만 먹어야 되지. 이런데 와서 술 많이 먹으면 남자도 아니고 안 돼요. 네. 뭔가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서 좋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되게 항상 저는 제가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싶어 해요. 엄청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어서 세웠던 수많은 계획 중에 하나가 삐끗하면 왜 열심히 안 하지? 뭔가 그거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뭔가 진짜 이렇게 여행을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순간을 맞닥뜨리니까 뭔가 되게 묘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왔는데 뭔가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테레비 볼 건가? 아니요 아니요 안 봐요. 할머니가 TV를 보셔가지고 여기 옥상 올라와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와 대박이다. 전 옛날부터 그런 거에 대한 존경심? 부러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대한 거였냐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빨리 캐치해서 그거대로 쭉 나아가서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뭔가 부러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신과 의사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에서 수학을 4개 맞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꿈을 경찰로 적었거든요. 고3이 되면서 마음속 한켠으로는 뭔가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포기하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서 끝까지 그 경찰로 쓰다가 진짜 고3 마지막 수시 적는 란에 5개를 경찰 행정을 쓰고 나머지 하나를 그냥 진짜 아무 학과나 썼었거든요. 근데 5개가 다 떨어지고 그 학과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길 갔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학과를 간 게 저한테는 좀 의미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억지로 끼워넣은 그 5개 경찰 행정을 가는 것보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한 거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나를 알아간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25년 동안 저로 살았잖아요. 군대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전 누굴까요? 저런 사람은 나를 찾는다. 나 김이야. 나를 찾는다는 게 뭐냐고. 저는 저를 찾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순간순간 행복하고 싶어요. 지금 김이현은 뭘 하고 싶냐? 할머니가 술 한 병만 먹으라 했지만 한 병 더 먹고 싶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살지 마세요. 현재에 사세요. 저는 생각이 있지 않아요. 저는 깊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진짜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맨날 불집은 살에서 저렇게 멍청한 거면 컨셉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거 사실 컨셉 아니고 진짜 사실 컨셉 아니고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재미를 위해서 과장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정 떨어지실 분들 그냥 지금 나가세요. 알았죠? 예쁘던데요, 위에? 네, 그러고 봐도 저 앞에 안 가봐요, 저. 아니, 안 네, 네, 어제 술 많이 먹었다, 지금. 많이 먹었네. 아니, 어떻게 저 주변관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 아, 누워서 안 일나건데 네. 술이 취해서 가도 못할까 아이가 해서 냉장고 살짝 열어본 게 한 병밖에 없대. 그래서 알았지. 할머니 원래 한 병 더 먹었는데. 어떻게 이제 돌아가려고. 아닙니다. 잠깐만. 네, 조심히 계세요. 그래서 이따가 배운 것도 네, 네. 네,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어, 가자. 조심히 가세요. 어, 조심히 가세요. 갈게요. 이제 드디어 갑니다, 여러분. 저를 잘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어.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